안녕하십니까, 하영궁입니다. 오늘은 쥐띠, 다음 쥐띠, 12띠 중에 쥐띠. 각자 나이에 따라 또 참고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쥐띠생들은 조금 성품이 냉정해요. 냉정하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네, 이 냉정한 반면에 이분들은 낭만적인 면도 있고 까다로운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한테 정을 주지를 않아요.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엄청 잘해주고 그러지 막 내가 물신양면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기는 하지만 아무한테 정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집단 생활을 하잖아. 집단 생활. 그렇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잘하셔. 자, 이분들은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 나서 재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초년에는 조금 고생을 할수 있기는 하나, 중년부터는 조금 명예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 재물이 늘어서 조금 부귀 공명을 할수 있다,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머리가 좋고 총명해서 일찍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 성장 또한 이 사람들은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노력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끼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내 것을 절대 뺏기지 않는 분들이 있고, 뒷주머니를 차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만약에 뒷주머니 차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10월 달 돼서 망신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건강이 요번 하반기에는 건강 을 조금 챙겨야 되고, 인간사의 상처, 그 다음에 배신,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을 잘 지켜라. 뺏길 수 있는 그런 거, 가정에 파괴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남쪽 방향으로 앉아서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더라도, 공부가 되길 할수 있다. 그 다음, 잠자는 방향은 북쪽 방향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